12월 들어서 전국 아파트 가격 시세가 점차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남매 아빠 공인중개사 한용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말에 올렸던 영상 중에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 우리 집 단지 현 시세 안내해 드립니다의 연장선에서 최근 아파트 시세 변동 추세 및 23년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들어서 전국 아파트 가격 시세가 점차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1주간 매매 가격은 0.64%, 전세 가격은 0.83% 하락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1.04%, 경기는 0.81%, 서울 지역은 0.65% 매매 가격이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월부터 11월까지 4.7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03년 12월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연간 기준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12월 들어서도 매주 사상 최대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연간 누적 변동률은 1% 안팎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극심한 부동산 침체라는 분석입니다. 운정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이루어진 단지들은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11월 25일에 안내해드린 시세 대비 12월 22일 현재 기준 단지별 약 1에서 9%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먼저 바람 1단지 벽산 한라가 2%, 다단지 한양수자인이 6% 하락하였고, 해솔 1단지 두산 2부가 2%, 7단지 롯데캐슬이 3%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한내마을은 6단지 한라 비발디가 9%, 9단지 힐스테이트가 1% 하락하였고, 한울 1단지 아이파크는 5%, 한빛마을도 2에서 7%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단지별로 매매 호가 중 최저가도 약 2에서 12% 정도 하락하여 앞으로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주택가격 전망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안타깝지만 어둡게 보고 있는데요. 하락을 점치는 요인 첫 번째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불경기 등으로 인한 매수 수요의 감소입니다. IMF에서도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IMF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아태지역 선진국의 주택가격 급등은 국가별 수요 공급의 요소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낮은 모기지 금리로 촉진됐다면서 이로 인해 상당한 가격 불일치가 발생했으며 약 2년간 일부 국가에 5에서 20% 수준의 주택가격 하방 위험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2월 14일에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5% 추가 인상했고, 한국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한미 금리차 1%를 1.25% 차로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23년 1월 금통위에서도 우리나라 금리 인상 속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택시장은 당분간 금리의 힘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주택 매수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22년 10월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경기도 9,384건 중 파주시는 235건으로 22년 1월 거래량 3,385건 대비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 현상은 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 요인 두 번째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증가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8.5대1로 2014년 이후 8년 만에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청약 미달 단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주목받았던 강동구 둔촌주공마저도 1순위 청약에서 12개 주택형 중 10개 타입이 미달돼 부동산 한파를 체감케 했습니다. 물론 청약 미달이라기엔 모든 타입이 모집 가구수를 채웠지만 미달로 보는 이유는 미계약 물량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투기 과열 지구에선 예비 당첨자 비율이 500%를 넘어야만 청약을 마감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둔촌주공 예비 당첨자 비율은 약 40에서 80% 수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운정 신도시에서는 지난 12월 초 A2블럭 호반서 및 1031세대 1, 2순위 청약 결과 0.26대1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11월까지 1순위 청약 마감이 지속되던 운정 신도시에 70% 이상 미분양 물량이 나온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접수를 1건도 받지 못한 아파트 단지가 나오면서 시행사 측이 분양 연기를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 추세는 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락 요인 마지막은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의 증가입니다. 주택 공급 증가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과 기존 아파트 매도 물량 적체에 따른 공급 증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3년 서울, 경기, 인천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1만 6천여 세대로 올해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 물량에 의해서 매매가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정 신도시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23년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22년 4,700여 세대 대비 3,400여 세대로 감소하여 공급 물량 증가에 의한 하락 부추김은 다소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경기 지역에 갈수록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데다 입주 물량까지 겹쳐 전세 가격 및 매매 가격 하락이 심화되고 있으며,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면 위축된 매수 심리가 완화돼 하락폭이 겨우 진정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서의 규제를 강화했던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것처럼 하락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과거 98년, 2004년 등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있은 후에는 약 2-3년간 가격이 횡보현상을 보인 후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한동안 횡보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내년 중후반까지는 올해처럼 큰 폭은 아니더라도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전망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23년 준비 잘 하시고 상승장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